보마. 자, 롯데. 아유, 11월 달 자기들 롯데 빼빼로 불티나게 또 팔리지 않을까 봐 또 광고를 하네요. 광고를. 네, 광고.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아, 누가 나 초콜릿 안 주나? 아니, 빼빼로 안 주나?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표준체 전환 가능한 간편 건강보험. 표준체로 전환 가능한 네, 간편. 이건 예전부터 나왔죠. 롯데 88. 표준체도 유병자도 오케이. 원발한 전이한 8번. 림프절 전이 암치료비.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별 내용은. 우리 10월달이랑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장기 요양 3천만 요것만 나오고 간병인 사용 2번. 요게 출시가 되고 나머지는 큰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종합도 똑같고 상해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운전자 보험은 지금 120만원 이게 없어졌어요. 120만원 운전자 비용 선지급 네 이거 낮고 운전자 최소 비용 5천원 그리고 교통 상해 입원이 최대 6만원 단독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품 내용은 너무 기니까 자 간편 맞춤 건강보험 345355 그래서 11월 다양한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직접 치료 그 다음에 일반 암 직접 통원비 그 다음에 장기 여기 보시면 요양 자금 1,4등급 간편보험을 준비해서 롯데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65세 이후 요즘에는 노령층을 위해서 아무래도 70, 80, 60, 90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5세 이후는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쓰는 진단비, 수술비, 장기요양 보장을 하나로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요양 이런 쪽으로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곧 다가올 겨울철 심내혈관 질환 2대 진단비 역시 롯데로 보유 질병 보면 뇌졸중 비중이 고혈압이 가장 높다. 나머지도 고지혈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친구들 2대 질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3 친구들이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그래서 고3 친구들. 말이 되네요. 고3 친구들. 네.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보험료는 역시 롯데에서. 그래서 보험료가 롯데는 특히 60세 이상, 네. 60세 이상이 가장 저렴해요. 이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롯데가 매우 저렴하다. 20, 30대는 솔직히 큰 문제 없는데, 봐보세요. 설계 조건. 60세 기준이잖아요. 60세 기준으로는 매우 저렴해요. 근데 20, 30대는 저렴한 거 모르겠어요. 네. 하고 넘어가고. 쭉쭉 내려가네요.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롯데는. 특정 심장질환 최대 1,000만원까지. 어지럼, 두근거림, 실신, 부정맥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맥은 타사도 1,000만원 있지만, 좀 전에 하나 손해보면 2,000까지 되죠. 다음에는 기타 부정맥 혼합서기 한 5천 플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심장박동 이상자 약 20만 명, 그 돌연사는 80%가 부정맥. 무섭네요. 부정맥은 나이 든 사람에게 생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죽을 때는 누구나 순서가 있지 않은 법이니까. 그래서 심장질환, 기타 부정맥, 특히 기타 부정맥이 가장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험료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입이 되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거 말고도 간편 맞춤 3, 4, 5나 3, 5 긴 간병의 요양자금과 간병인 사용 일당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180일 가입 대비 30일은 27%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400만원 벌어서 320만원 저는 강제 효자예요. 가족 간병의 굴레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어요. 많이 좀 안쓰럽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간병인 지급 간병인 및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비싸다는 니즈 환기고요. 간병인 그래서 1, 4등급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해도 되고 재가급여로 가입해도 되고요. 오른쪽에는 간병인 사용 요한병원 제외 간호간병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간편 맞춤 간편 355 암보험 일반암 직접 치료비 신설이 되었는데요. 일반암 지급 가능한 담보 최대 60만원까지 되고요. 암 통원비는 대비 최대 53%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요. 일반과 유사암은 구분 없이 지급이 되고 1일 1회 대신 연간
연간 무제한으로 최대 30일까지. 연간 암 환자는 7만 9천 명, 7%죠. 연간 통원 암 환자는 102만 3천 48명, 93%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일단 보험료가 88이나 간편이나 맞춤 건강보험 이렇게 보험료가 나와 있다. 자, 원발암 전이암 최대 8번, 88암 이거는 뭐 지겹죠. 그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니까 부위별로 받을 수 있고 표준형이나 아니면 사모보험으로 간편으로 심플하게 가능하다. 네. 롯데는 또 운전자보험 설계시 5,000원. 타사는 의무적으로 최소보험료가 만원, 2만원 되는데요. 롯데는 운전자보험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교통상해 2번일당 상해 1당 단독 가입이 가능해요. 추락사고 시 중상은 66%, 경상은 41%. 등산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은 43%, 다리가 24%. 이렇게 해서 롯데가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깨 누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큰 뭐 그 장점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